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podcast. The topic of today's podcast is weekend. 주말. You will study the vocabulary first, and you can see the vocabulary again in pink when you read the script. 평일, 학교에 가다, 계획하다, 기다리다, 집에서 쉬다, 밖. 도착하다. 와플.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자주 해요? 저는 주말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도 주말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보통 평일에 학교에 가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을 계획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말에 보통 집에서 쉬어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요? 저는 지난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노르웨이에는 가을이 와서 단풍을 볼 수 있었어요. 요즘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등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커피와 와플을 주문했어요. 와플이 정말 맛있었어요. 버스를 타다. 주방용품. 할인하다. 팔다. 머그컵. 스웨터. 겨울코트. 건물. 등산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 있었어요. 노르웨이는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요. 저는 작은 가게에서 옷과 주방용품을 구경했어요. 가게에서 물건들을 할인해서 팔았어요. 귀여운 머그컵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머그컵이었어요. 따뜻한 스웨터와 겨울 코트도 봤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사람들이 겨울에 입을 옷을 샀어요. 따뜻한 카푸치노를 사서 시내를 걸었어요. 다양한 색의 건물들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맵다, 떡볶이, 식재료, 장을 보다, 슈퍼마켓, 파, 고추장, 샤워를 하다. 주말이라서 맛있고 조금 매운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저녁으로 떡볶이를 먹기로 결정했어요. 식재료가 없어서 장을 봤어요. 한식 식재료가 파는 슈퍼마켓에 가서 떡과 라면을 샀어요. 노르웨이 슈퍼마켓에 가서 계란, 어묵, 파를 샀어요. 고추장과 설탕은 집에 있었어요. 많이 걸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식재료를 씻고 요리를 했어요. 고추장을 많이 넣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활동적이고 재밌는 주말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기할까요? 보통 평일에 주말을 미리 계획해요? 시내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해요?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Please tell me in the comments.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Bye bye.